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국수를 먹기 위한 온도가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몇 도에 맞춰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잔치국수나 우동을 먹어도 시원하다며 드시는데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고 그만큼 자주 먹으니 온도가 높은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뜨끈하다고 표현하는 온도는 통상적으로 60도, 그러니까 50도에서 60도를 가리키며, 차가운 냉면의 온도는 5도부터 느낀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즐겨 드셨던 잔치국수의 온도를 알아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토렴하는 방식과 직접 끓이고 뜨거운 육수를 붓는 방법이죠. 우선 토렴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손님이 오기 전에 삶아놓은 국수가 식었기 때문에 뜨거운 육수에 담갔다, 부었다를 반복하면 식었던 면이 따뜻한 온도를 다시 갖게 됩니다. 토렴하면서 그릇의 온도도 올라갈 것인데요. 이때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라고 합니다. 40도는 따뜻한 느낌으로 그냥 마실 수 있는 온도인데요. 겨울 온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은 토렴하는 방식의 국수보다 약간 높은 65온도가 보통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잔치국수의 온도를 보면 점점 뜨거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잔칫날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국수를 삶아놓은 것에서 토렴이 시작되었다면, 현재는 화력이 강하고 바로 삶을수록 맛있기에 잔치국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후루룩 마시는 잔치국수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먹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온도를 꼽아보라면 50도에서 60도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의 스탠딩 우동집에서 보관하는 국물 온도는 겨울을 빼고 70에서 80도가 보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라멘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서빙됩니다. 기름기 때문에라도 온도가 낮으면 맛없을 것 같은데요. 소면이나 우동보다 단단한 면을 사용하는 이유도 국물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익지 않은 우동 속을 들여다보면 밀 전부는 동글동글한 상태며, 글루텐은 작은 구슬 모양으로 서로 붙어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는다는 신호를 주는데요. 그것은 수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즉,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은 몸집을 부풀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할 때 입고 있던 옷이 전부 터지듯 찢어지는데요. 비슷한 현상이 우동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동 삶는 물의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전부는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호화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흡수하고 팽윤해서 호화되고 다시 붕괴되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동을 삶고 난 후 그냥 먹을 경우 우동 표면에 전분이 녹아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남은 열로 인해 중심부까지 완전히 붕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맛있게 먹는 법은 상온수나 냉수에 헹구며 전분과 남은 온도를 끊어주면 됩니다. 세상에는 잔치국수와 우동, 소바, 스파게티 등 많은 면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전분의 흡수와 팽윤, 호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분을 섞어 국수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팁은, 익는 속도를 단축시키고 싶을 때는 타피오카 전분을 섞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